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평택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신도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경부선 전철을 타고 그 평택 가기 전에 있는 서정리역에서 하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정리역에서 내려서 전에는 그 동측 방향이 구도심으로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쪽 서쪽 방향에는 아마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허허벌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그 국제 신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서정리역에서 하차를 해서 고덕국제신도시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위에 있는 육교는 개통이 안 된 상태고요. 저 육교가 개통이 되면 조금 지나가면 그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직접 지상에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상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의 그 개발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여기는 그 이제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그 서정동과 목옥동, 장당동, 지재동, 고덕면에 걸쳐 있는 아주 그런 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그 사업 면적은 약 1344제곱미터. 감이 잘 안 오죠. 예,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 약 400만 평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거주 인구를 잡은 것은 약 14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세대수는 약 5만 8,300 세대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단히 큰 신도시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일부 지금 아파트는 입주도 한 상태입니다. 여기를 이제 그 개발한 계기는 그 서울 용산에 주한미군 용산 기지가 있었죠. 그 기지가 이쪽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또 송탄에 있던 그 오산 공군 기지 여기와 이제 같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주변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이 결정된 그러한 국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으로는 제가 지금 전철에서 내린 그 경부선에서 송탄을 지나 평택 가기 전에 서정리역이 있습니다. 그 서정리역에서 내려서 서측 방향으로 나오면 지금 이 신도시를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SRT 수서 평택 고속선이 또 평택 지재역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SRT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교통망은 그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 옆에는 고덕 국제화 첨단 산업단지가 또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그곳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곳이고 현재도 일부는 입주를 했고 지금도 건설 중인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가 오다 보니까 관련된 협력 업체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제 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아 가지고 이 주변 신도시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입주한 그 아파트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인데 이러한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삼성 그 평택 캠퍼스의
그런 모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서정리역에서 내려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이 아마 중심 상권일 것 같습니다. 양옆으로 높은 그 빌딩이 현재 들어서 있고요. 이곳에가 이제 중심 상권이 되면서 역에서도 오는 역세권의 그 아파트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그러한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입점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 이제 상가 임대 이런 현수막도 있는 거 보니까 일부는 지금 입점을 했고, 일부 지금 높은 층들은 아직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약 뭐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 이제 그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금 보이죠. 예, 저 신도시 아파트들을 보면은 저 가격이 상당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많이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아가지고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 신도시는 이제 처음 와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지금 역에서 내리면서 봤던 그런 인상으로 볼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지금 아파트가 조정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갔었죠. 훨씬 10억 가까이 이렇게 나가던 아파트가 지금 그래도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6억에서 7억 뭐 이렇게 지금 매매가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는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모두 들어오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고 주변에 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평택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서정리역에서부터 그 신도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을 탐방을 해 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